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붕황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특이한 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거. 아까 그 닉네임 커먼센스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라고 제안하신 게 있어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상형 월드컵 주제는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에요. 호불호 갈리는 음식. 자, 호불호가 뭐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는.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명확한. 그런 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게임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 안 걸리나요? 고전 게임은 모르겠어요. 저작권, 근데 사무 형님 어차피 게임이 내가 플레이하는 거잖아. 내가 플레이해서 올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플레이해서 옮기는 건. 만약에 님이 말한 대로 만약에 고전 게임 자체가 올리는 게 걸리면 이 세상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게임들은 다 걸려요. PC 게임이든 뭐든. 내가 직접 플레이해서 올리는 건 상관없어요. 내 영상이면 내가 직접 플레이해서 영상 작업해서 올리는 거면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남의 영상을 퍼가지고 올리면 그건 걸리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형님. 자, 일단 문계진 햄버거 대 광주시 짬짜면. 저 광주시 짬짜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본 사람 있나? 이거 먹어본 사람 있나요? 그 광주시 짬짜면. 뭐가 그러니까 호불호 갈린다는 얘기는 음식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저는 문계진 햄버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짬짜면이 더. 네. 자, 호두과자 라면 대 민트 초코 잼. 근데 민트 초코 맛있지 않나요? 민트 초코 맛있지. 엄청 맛있죠. 그 약간 치약 맛이 남았죠. 저는 호두과자 라면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라면에 호두과자를 이 넣는다는 발사가 누가 한 건지. 자, 그 다음에 우엉버거 대 피클 많은 햄버거. 아, 이게 출시가 되었구나. 우엉의 아삭함과 웰빙 이미지를 담은 우엉버거는 1996년 11월 1일에 출시되었으며 가격은 2,000원이었다. 초등학생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엉. 저게 우엉 그냥 단순히 우엉만 드는 게 아니라 우엉 안에 뭐 다른 어떤 토핑 같은 게좀돼 있으면 충분히 먹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거 피클도 나쁘진 않은데 저렇게 피클 탑을 쌓아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누가 먹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최악의 음식을 고르는 거니까 나쁘니까 더 음식 안 좋은 음식을 골라야 되잖아요. 호불호 갈리는 거니까 더안 좋은 음식. 그럼 저는 피클 많은 햄버거. 이거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민트 콜라 대 파인애플 타코야끼. 아, 민트 콜라가 있구나. 아니, 민트 콜라라 하더라도 콜라만 나는 거 아니에요? 색깔만 민트지, 맛은 콜라일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비슷한 콜라 있지 않았나? 아니, 색깔만 저 색깔이지, 맛은 콜라일 거 아니에요, 맛은. 맛은 콜라 맛일 거 아닙니까?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파인애플 타코야키가 뭔지 아시죠? 호두과자 같은 빵에다가 문어, 네, 문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쪄가지고 만드는 거. 네. 쉽게 말해서 빵 안에 이제 호두과자 같은 빵 안에 이제 문어,
네, 문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파인애플 타코야끼랑. 근데 파인애플하고 문어가 궁합이 안 맞잖아. 상당히 궁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파인애플 타코야끼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돈가스 비빔밥 대 생선 김치. 이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49105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건 맛있을 것 같은데요, 돈가스 비빔밥은? 여러분, 이건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돈가스 비빔밥은? 맛있을 것 같은데요? 생선에다가 저걸 넣었다. 생선도 맛없는 생선일 거 아니에요? 맛없는 생선. 이 보니까 그냥 약간 미물고기 같은데? 비린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누가 이런 김치를 만든 생각을 했지? 이거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일 것 같습니다. 돈가스는 뭐 비벼 먹든, 그냥 따로 먹든, 날것으로 먹든, 약간 눅눅해져서 먹든 맛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호불호 갈릴 것 같습니다. 생선김치 선택. 자, 그 다음에 엔초비 피자 대 한강라면. 엔초비가 뭔지 아시죠? 엔초비가 멸치입니다. 멸치가 영어로 엔초비예요. 자, 멸치 넣은 피자 대 한강라면. 둘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피자는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이 피자 사진을 보니까 그냥 밀가루에다가 그냥 밀가루 반죽에 토핑 그냥 밀가루 반죽에 그냥 그 새끼 멸치 있죠. 그것만 넣었네요. 자, 라면은 그냥 물 조절 안한 라면인 것 같고요. 물 조절 실패한. 물 엄청 많이 넣은. 근데 그래도 뭘 맞아, 라면은. 라면은 어떻게 끓여도 맛있잖아, 맞죠? 중간은 가잖아요. 라면은 뭐 물을 적게 넣든 많이 넣든 간에 중간은 가요. 어떤 식으로 끓이든 간에. 어차피 라면 스프랑 건더기는 다 넣었을 거 아닙니까? 다 넣었으니까, 엔초비 피자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피자의 특유의 맛을 생각한다면, 지금 보면, 피자에 보면, 멸치 말고는 아무것도 토핑이 안돼 있어요. 뭐, 토마토, 소세지, 뭐, 양파 이런 거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느끼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엔초비 피자 선택. 자, 그 다음에 김치빵 대회 없는 초밥. 어떻게 김치에다 빵을 넣어서 먹을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 빵을 보니까 일반 빵이 아니라 그빵 같은데요. 이거 그 풀빵 같은데, 술빵. 그 술빵이라고,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는데, 술빵이라고 있어요. 술빵. 그 다라이 같은데 해가지고. 빵은 빵인데, 거기다 이제 알코올 집어넣어가지고, 빵에서 약간 술 냄새 나는 빵이 있어요. 술빵. 근데 맛있어요. 그 술빵에다 김치 집어넣었네요. 회 없는 초밥. 회 없는 초밥은 그냥 초밥이야. 그냥 밥이죠. 주먹밥이죠. 근데 주먹밥 먹을 만하잖아. 맛은 없겠지만. 회 없는 초밥은 그냥 초밥이 아니라 그냥 주먹밥이죠. 그냥 흰쌀밥에 주먹밥이죠. 이제 주먹밥 먹을 만하거든요. 예전에 공부할 때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빵. 아무리 김치가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존재를 하더라도 이걸 빵에서 곁들여 먹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치빵. 자, 그 다음에 파인애플 김치 대 브로콜리 피자. 와, 남해님 오세요? 와, 이거 좀 심했다. 이거는 파인애플 김치. 아니, 파인애플이 단맛이 나는 거냐? 단맛에다가 매운맛을 넣는다고요? 이거 깍두기인 줄 알고 먹었다가 굉장히 피부를 것 같은데. 아니, 단맛을 매운맛하고 조합을 한다고? 극악의 조합인데? 브로콜리는 맛있죠, 여러분.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맛있지. 저건 맛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브로콜리는. 맞죠? 왜냐하면 그냥 그냥 이제
그냥 이제 아무것도 그냥 브로콜리 먹으면 상관없겠지만 브로콜리에다가 저렇게 보시면 피자에다 도우다 치즈도 넣은 것 같거든요. 사진에 봤을 때는 치즈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븐에 구웠으면 나는 식감도 있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파인애플 김치는 도저히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인애플 김치. 어우, 세다 이거. 자, 그리고 베이컨 케이크 대 침식되는 세계. 이게 뭐야? 침식된 세계.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뭐죠, 이게? 그러니까 그 남의 있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먹을 만한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못 먹겠는 거. 음식이라 볼수 없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저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침식된 세계. 좀, 나 처음 봅니다, 진짜. 무슨 요리인지도 모르고 저게 들어간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구별되십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 뽑는다면, 그냥 저는 베이컨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컨 자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아닌 것 같아. 침식된 세계. 선택하겠습니다. 자, 딸기 라면 대 수박밥. 이거 굉장히 극강의 조합인데. 아니, 음식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될까요? 음식까지. 수박에다 밥이라. 딸기를 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먹기 힘든 거 선택하면 돼요, 나비님. 음식 같지 않은 거, 더 먹기 힘든 거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 빨리 할게요, 여러분. 호불호 갈리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 같지 않은 거, 더 음식 같지 않은 거, 더 맛이 없는 거, 더 맛이 없을 것 같은 거. 음식이라 말하기 힘든 거, 더안 좋은 거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더안 좋은 거.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먹기 힘든 거, 더 음식 같지 않은 거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라면은 반응이 별로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사람들이 이거 별로 내가 안 좋아하잖아, 이거. 썰방 하는데 원래 이거 아니잖아요. 진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나름 미션이니까. 전 수박밥.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자, 당근 튀김 대 날계란밥. 당근 맛있잖아. 당근 맛있어요. 그 당근 튀겨 먹었으면 식감까지 있을 거 아니야. 날계란은 느끼할 것 같은데. 나 날계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날계란. 소화 잘안될것 같은데요. 미심시거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날계란 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날계란 밥. 자, 물에 타먹는 감자탕 대 초코민트, 뭐야, 몬자야끼? 초코민트? 이게 무슨 요리지? 아, 민트 초코에다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생각한 우리 일반적으로 전 있죠, 전. 그, 뭐, 전구지 같은 거. 그 전에다가 민트 초코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비유를 하자면. 근데 감자탕은 물만 하잖아, 여러분. 감자탕. 물에 타먹는 감자탕. 왜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거 팔거든요. 미역국인데, 왜 스프만 넣고 끓이는 거 아시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 물만 하거든요.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나왔어요. 군대 있을 때 도시락 나오면 미역국인데 있잖아요. 인스턴트 미역국이라 해가지고
스프 넣고 해가지고 그냥 물만 넣어가지고 이제 끓이면 미역국처럼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도시락, 왜냐하면 예전에, 아, 요즘에도 나와요. 도시락 같은 거 시키면 이제 국 대신에 인스턴트 미역국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감자탕 이런 거.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초코민트 문자 낼게. 일단 빨리 갑시다. 자, 맛있는 청국장 대 김치킨. 김치킨? 김치킨은 또 뭐야? 아, 김치치킨이네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김치킨이라 적혀있는데 저게 김 플러스 치킨이 아니라 김치 플러스 치킨이에요. 김치. 예. 이게 뭔 말인가 싶었네. 에이, 맛이. 근데 보니까 얘가 김치 맛이 좀 들어갔는데 일반적인 조리법은 똑같아요. 치킨 물만 하지. 물만 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반 후라이드에다가 김치 양념이 좀 들어간 거. 물만 하잖아. 그리고 치킨은 튀기면 다 맛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킨은 튀기면 다 맛있다. 그래서 청국장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맛있는 청국장. 자, 그 다음에 돈가스 파인애플 냉면 대 굴라면. 저굴 좋아합니다. 해산물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돈가스 파인애플 냉면. 네. 따로따로 먹어 맛있지만 네, 누가 이딴 거 먹냐? 자, 그 다음에 피자 대 라면바. 비주얼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라면바. 혹시 라면 이렇게 얼려가지고 하드로 먹는 사람 없겠죠? 피자는 물만하지. 라면바. 우승 후보네. 자, 귤찌개 대 계란빵. 아,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지. 계란빵은 어떻게 먹으러 맛있잖아. 자, 귤찌개. 자, 이렇게 해서 16강 끝났습니다. 이제 8강이에요. 자, 엔초비 피자 대 광주시 짬짜면. 아니, 근데 니네 이게 뭔지 몰라요. 광주시 짬짜면이 뭔지 몰라. 뭐지, 이게? 제가 이거 골목 식당을 안 봐가지고.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짬짜면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거 왜 선택했지, 근데? 엔초비. 엔초비가 아무리 몸이 좋아도. 자, 파인애플 김치 대 피클만 햄버거. 근데 피클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잘 보시면, 피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있어요. 피클이 좀 많긴 하지만, 고기도 있어. 그러니까 피클을 좀 따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햄버거는 따로 따로 먹어도 이 정도 크기면 한 입에 다못 들어가잖아요. 따로 먹으면 될것 같아요. 파인애플 김치. 자, 그 다음에 맛있는 청국장 대 치즈 되는 세계. 이거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청국장은 맛이 그냥 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맛있기도 싫어. 청국장. 자, 생선 김치 대 초코비도 모자랄게요. 비주얼 봐봐요, 생선. 이거 생선. 생선도 그냥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정말 어디 그냥 그 낙동강에서 건져올린 낙동강 그 노쪼라떼에서 건져올린 진짜 해충이 많을 것 같아. 그런 생선을 가지고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예. 이건 음식이 아니라 이건 음식이 아니라 독국물이죠. 네, 생선 김치. 자, 나의 계란밥 대 파인애플 타코야키. 어렵네. 그래도 타코야키는 그래도 문어랑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날계란밥은 느끼하니까. 나이가 날계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 날계란 콜. 자, 그 다음에 수박밥 대 라면밥. 이거 어렵다, 이거. 라면, 그래도 저 라면 말고는 아무것도, 라면을 얼린 거지. 라면에 뭐 어떤 뭐 설탕이나 다른 성분을 넣었던 건 아니잖아. 그래서 라면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냥 저거 라면만은 저렇게 얼려놔도 나중에 녹이면 라면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수박밥. 자, 김치빵 대 돈가스 파인애플 냉면. 김치빵 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돈가스 파인애플 냉면이라고 하지만 저거를 건져 먹으면 돼요. 저걸 한 번에 냉면이 저기 냉면이 있어도 여러분 있잖아요. 돈가스 따로 건져내고 파인애플 따로 건져내면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저 먹을 때 냉면하고 같이 후드로 쩝쩝하는 게 아니라 빈 그릇에 있으면 돈가스 따로 먹고 파인애플 따로 먹고 한 다음 면만 건져 먹으면 돼. 그 냉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빵. 자, 호두과자 라면 대 귤찌개. 라면도 마찬가지, 호두과자 라면도 마찬가지. 호두과자 처음부터 건져내가지고 호두과자 먼저 먹고 건져내면 그게 라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라면이야. 재빨리 호두과자 빨리 건져내서 호두과자 먼저 취식하고 난 다음에 라면 국물 최대한 빼가지고 호두과자 먼저 취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라면 먹으면 돼요. 귤찌개. 이거 음식 아니지. 흉기죠, 흉기. 이렇게 해서 16강 끝났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자, 파인애플 김치 대 엔초비 피자. 예, 이거 누가 먹습니까? 이거 예쁜 쓰레기라고 하지, 이런 걸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생선김치 대 귤찌개. 어, 극혐이에요. 어, 근데 비주얼 봐. 근데 이게 너무 비주얼이 극혐이다, 이게. 비주얼에서 이거 상대가 돼. 여러분, 이거 짬 아닙니까, 이거? 생선김치. 말이 생선김치지, 이건 짬 아니에요, 짬? 이게 짬통에서 건져 올릴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거? 짬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그게 부동 1위다, 이거는. 우승 후보야. 예, 짬입니다, 이거는. 날계란밥 대 수박밥. 근데 이거는 보니까, 다시 보니까, 날계란밥 보니까 그냥 마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후루룩 마시면 될것 같아. 수박밥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양도 많고. 그래서 수박밥. 자, 그 다음에 김치빵 대 맛있는 청국장. 아까 김치빵도 설명 못 드렸지만, 김치 먼저 먹고 빵만 따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청국장은 입에서 왠지 썩는 냄새 날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청국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맛있는 청국장 대 생선김치. 야, 이 비주얼 너무 충격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김치가 아닙니다. 짬입니다, 짬. 짬이에요. 여기서 짬을 그냥 퍼와가지고 생선김치로 둔갑시킨 거야. 짬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파인애플 김치 대 수박밥. 와, 어렵네. 근데 이게 매운, 이게 수박밥은 그냥 밥은 아무 맛이 없잖아요. 아무 맛이 없으니까 수박 단맛이랑 먹으면 어느 정도 넘어가긴 할것 같은데, 파인애플 김치는 와, 양도 너무 많아. 궁합도 최악이지만 양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파인애플 김치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이네요. 계승. 자, 생선 김치 대 파인애플 김치. 자,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이제 결승이니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의견 내주세요. 마지막 의견.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무조건 이게 우승 후보로 생각했습니다. 말이 생선 김치 이건 짬이라니까 짬. 음식물 쓰레기예요, 여러분. 봐봐, 이 생선 비주얼을 봐봐, 이게 누가 먹으라고 내놨겠어, 이거를. 이거 그냥 따로 먹어도 맛이 없겠다, 이거는. 고양이를 주면 좋아하겠네, 고양이들. 맞죠? 고양이를 주면 좋아하겠네요. 길고양이를 주면, 짬 타이거 주면 좋아하겠네, 짬 타이거. 짬 타이거는 이거 좋아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동물한테 뭐 줘도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자, 대망의 호불호 갈리는 음식. 자, 우승자는, 아, 네,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생선 김치. 네, 짬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짬. 네, 우승.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절대 먹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건 짬입니다, 여러분. 김치 아니에요. 네, 이런 김치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팔면, 나에게 음식 메뉴 중 이런 게 있으면 장사 접으십시오. 이건 음식이 아닙니다. 아, 이거 보니까, 몰록 김치라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김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김치가 아닙니다. 김치가 아니에요. 그냥 생선 먹기 싫어하고 김치랑 같이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하지만, 만드시면 죄송하지만,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상해 몰두해봤는데, 역시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사람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빨리 설방, 원래 붕어냐에 대한 설방 빨리 해달라. 빨리 해주십시오. 자꾸 이런 반응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무언의 압박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상의 월드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